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튼 그거. 아, 적정시차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여튼 라이브 분석하려고 계속 본다는 뭐 그런 거예요. 적이니까 더 많이 체크한다고. 여튼 코코네가 원래 반영사님 없네요. 경찰의 조사도 끝난 것 같아요. 곤란한 걸 아직 반영사로부터 정보를 더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중에서도 요요 요호 하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뭔가 이상한 노래가 들리는데. 여튼 라임을 타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내가 번역할 수가 없어. 이상한 소리로 노래 부르는 인간이 나타났어라고. 이상한 울음소리로 노래 부르는 인간이. 우어, 누구야? 지금의 내 소리, 들은 거냐? 네, 뭐. 우어, 부탁이야. 잊어줘. 그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츠카 이쿠야야, 라고. 이츠카 이쿠야. 또 어려운 사람 나왔네. 여기에서 사육원으로서 일하고 있어라고. 사육사로서. 오늘은 이미 수족관은 폐관했다고. 했다가 아니요, 폐관했어요. 했습니다라고. 그 어물쩡거리는 말투 보니까 당신 신인이군요. 신입이군요. 오, 짱인데? 어떻게 알았어? 당신을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나로도 리치예요라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래? 이쪽은 키즈키 코코네예요. 우리들은 L의 담당 변호사예요. L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으로 끌고 갈 생각이에요. 응? 니네 진심이야? 범고래 변호한다고? 범고래 변호라는 말은 당신들 쇼코 선배의 손님이군요. 쇼코 선배. 아무튼 막말해서 죄송했습니다. 뭐 이쪽은 그러니까 쇼코의 후배랄까, 제자 같은 거구나라고. 사제? 하여튼 텐션이 올라가면은 흥이 올라서 멋대로 막 한다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동물들 앞에서는 이렇게 자꾸 노래를 부르곤 해요. 막 코코네도 나도 동물 정말 좋아해요. 돌고래는 해양생물 좋아해요라고. 나루도도 옆에서 나도 물고기는 좋아해. 먹는 거 전문이지만. 이거 고기. 아, 저거 정어리 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여튼 좋은 분들이군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어요. 제가 도와줄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한쪽은 먹는 거 전문이라고 했는데. 최근 일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도움 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라고. 이쿠야가. 네, 이쿠야 씨. 완전히 우리한테 마음 터놓은 것 같네요. 너무 털어놔서 완전히 사제처럼 된것 같지만 말이야, 라고. 사제라고 있나? 여튼 이쿠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라이플에 대해서. 아까는 라이플 어쩌고 말도 나왔었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를 내가 다 번역은 못했지만. 여기 있다. 탄환 라이플, 가끔 트러블. 그래서 그런 말도 했고. 삐삐삐삐 하고.
라이플 요 나와라 호 막 이렇게 라이플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나봐요. 노래에 대해서 일단은 이쿠야에 대해서 사육원이라니 사육사라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청소나 밥을 주는 거지. 여기에 수조를 닦는 것도 꽤나 고생이에요. 고생입니다 라고 3D로 보고 싶다. 확실히 이렇게 넓으면은 청소에만 한나절은 걸릴 것 같아. 3D 잠깐 켜볼까? 여러분한테는 배경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죠? 보이지 않는 1cm가 못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에 나한텐 3D로 보이고. 자, 그래서 물고기 밥줄 식사용 물고기를 먹이용 물고기를 손질하거나 하는 것도 하지만 솔직히 그쪽은 별로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뼈 바르는 거 힘들지요? 아니요, 저 채식주의자라서 생선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다루는 거 자체가 싫어요. 나루루가 해적선의 종업원으로서는 생각되지 않는 말인걸? 이라고. 배를 못하는 거 아니야?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살인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손님이 살인사건을 봤다고 시끄럽게 해서요. 제가 손님한테 달려갔을 때는 범고래도 선장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관장님, 어떤 사람이었던 건가요? 뭐라고 해야 돼? 험한 선원들을 다루는, 부여잡는, 그런 대해적이란 느낌의 아저씨랄까라고. 험한이라고 해야 돼, 여튼. 그래서 인간도 동물도 물고기도 누구한테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해줬어라느니. 그래서 왜 울고 있나요? 라고 하니까 코코네가 아니 전 울지 않았어요. 이쿠야 씨의 마음이 울고 있어요 라고. 무슨 말이에요? 난 울지 않았다고. 눈시울이 붉어진 거는 그냥 넘어가 줄까라고 나루토가. 쇼코 선배라던가 수인 가쿠 씨는 분명 더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수이? 수이사? 이수족관에 수이사가 있니? 그러니까 이쿠야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침엔 못 봤네요. 관계자는 못 오겠지만 우리들 선원은 어젯밤 야근에서 계속 집에 가지 못했고 말이에요 라고. 응? 맞나? 뭐야 내가 해석 거꾸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못 봤네요 라고. 관계자는 외출금지를 당했다라고 해야 되나? 좀 발이 묶여있는데, 그리고 우리들 선원들도 어젯밤 야근으로부터 집에 못 가고 있고라고. 쇼코 선배는 변호사랑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외출을 허가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여튼 수이스러운 사람은 못 봤는데요 라고. 수이사스러운 사람은. 그 라이플에 대해서 저기 아까 전에 위험한 무기를 찾고 있지 않았나요? 하하하. 라이플은 무기가 아니고 이 펭귄의 이름이에요. 아, 펭귄은 라이플이라고? 펭귄? 어떤 아이인가요?
어허이 요요 얘 봐라 표적을 발견하면 탄환 라이플 막 이러면서 요요 오 오 얼굴이 위에서 아래에서 보면은 눈이 좀 그럴싸한데 여튼 천천히 다시 보자면은 표적을 발견하면 탄환 라이플 표적이 멀면은 탄환 미라클 막 이러면서 달리기는 1금 노리는 거는 저 뭐라고 해야 돼? 최고급이라고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펭귄 이래서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라이플이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라고 일부러 노래는 안 불러도 되는데 그니까 이게 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코코네가 라이플이라는 거 혹시 등에 배낭 메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 알고 있으시네요 자주 탈주하는 녀석이라서 그 탈주의 습성을 살려서 광고지 뿌리기를 시키고 있어요 라고 그런 위험한 펭귄 풀어놓으면 안되잖아 라고 나로드가 괜찮아요 라이플은 미워하는 녀석밖에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공격하긴 하는 거잖아 아까 전 우리 만났을 때는 공격이랄까 무시당했었죠 그래요 라이플을 발견하면은 먹이를 좀 주시지 않을래요? 라고 항상 밥 먹을 시간에는 수조로 돌아오는데 오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고 있었어요 그 녀석 물고기하고 그 냄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먹이를 갖고 있으면은 가까이 올지도 몰라요 와 주고 싶어요 라고 우리 먹이 줘요 나루도씨 뭐 상관은 없지만 먹이는 코코네가 들고 있어라 그래서 먹이를 코코네한테 줬다 라고 하지만 증거 파일에 들어온다 라 으아 비린내 나요 라고 아 그래요 라이플 외에도 브라더를 찾고 있어요 라고 브라더? 형제가 있니? 아니요 마음의 친구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여자아이인데요 라이프를 찾는 채로 어딘가 가버렸어요 찾던 도중에 네, 혹시 이쿠야씨의 여친인가요? 뭐? 아니에요 나는 쇼코 선배가 쇼코 씨를 좋아하는군요. 아니 저 쇼코 선배는 리스펙트 한다랄까. 음악성은 다르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을 존경하는 것뿐이에요라고. 좋아한다거나 그런 간단한 감정이 아니라고요라는. 나루오도가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라는. 쇼코 선배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인해 보이지만 선장을 잃고 나서 가장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쇼의 동료가 범고래한테 살해당했으니까요. 라고. 여튼 그 여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네요. 어물쩍어물쩍. 이쿠야 씨는 엘이 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선배의 마음은 존경하고 싶지만 존중하고 싶지만 존중 맞나? 존중하고 싶지만 쇼코 선배 이외에는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믿는다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라고 나루오도가 뭐 아무튼 브라더하고 라이플 찾기 양쪽 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브라더에 대한 설명은 결국 안하나? 브라더는 범고래용 풀에 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잠깐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 라고 해서 자동이동. 범고래형 풀로 돌아왔어요. 응? 왼쪽에 아까 전 왔을 때 없었던 게 떨어져 있어. 여기가 왼쪽이요? 아, 왼쪽 맞구나. 이건 칼인가? 뭔가 기계가 달려있는데? 기판이 달려있는데? 쇼코가, 어, 돌아왔니, 두 사람? 둘다라고. 어, 쇼코, 여기 뭔가 이상한 칼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 그거, 펭귄인 라이플에 트랜시버야, 라고. 응? 펭귄이 트랜시버를 쓴 거야? 트랜시버가 뭐야? 아, 발신기? 여튼 라이플은 자주 탈출을 하니까 항상 트랜시버를 들게 하고 있어. 무전기 같은 건가? 여튼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은 어디 있는 건가 대강은 알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니면 의미가 없잖아. 연락수단으로 선원은 전원 이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어. 이거 무전기라고 번역할게요. 탐지기 아니고 무전기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지정해서 관내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꽤나 편리하다고. 오늘 신년 특집 클로본 합방.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자, 여튼 우선 무전기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 파일에다 말하면 되는 건가 했더니 아닌가 본데? 여러분도 모른 채 하세요. 예, 무전기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라이플이 여기 왔단 말이군요. 라이플 어딨니? 나와라! 오! 다른 게 나왔어. 으아! 괜찮니? 풀사이드는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마음의 부담이. 어? 원래? 엘이 지금 엘에 타고 있는 거 라이플 아니야? 등 뒤에 타고 있었나? 아, 진짜다. 라이플 이리 와. 날 또 무시했어. 나에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소리치고 하니까 라이플이 어딘가 또 도망가 버렸어. 질 수 없어요. 반드시 날 돌아보게 할 거예요. 라는 이 코코네가. 예, 안녕하세요. 야, 도망가지 마. 여긴 평상복으로 나오네요. 불사해서 다행이에요. 하미다, 하미. 응? 저 아이는? 하루미니? 고. 어머, 나루오도씨. 오랜만이에요. 이쿠야가 말했던 여자아이라는 거? 하루미 말하는 거였던 걸까? 변호사 복귀하신 거 축하드려요. 나중에 사무소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얘. 이 아이의 이름은 아야사토 하루미.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 건 영매사의 신입이니까 그래라고. 새싹이라고, 여튼. 새싹이니까. 그녀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여서 가끔씩 사무소에 놀러오기도 해. 미누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언니니까 자주 돌봐주러 왔었지라고. 미누키보단 나이가 많다는 거죠, 얘가. 얘가 옛날엔 진짜. 여러분, 항상 나루도씨가 폐를 끼치고 있죠.
어쩌면 내 나도 돌봐주는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나로드가. 그래서 하룸이랑 얘기를 할 수 있군요. 줄여서 함이라고 해요. 어째서 하룸이가 여기 있니? 네, 오늘은 나 지금 뭘 사전으로 찾으려고 했지 까먹었네. 뭔가 사전으로 찾으려고 지금 스마트폰을 옆에 들었는데. 여튼 오늘은 학교에 수학여행으로 수족관에 잠깐 왔던 거예요 라고. 저 이렇게 큰 수족관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져 버려서 아까 전에 사정청취를 듣고 있었어요. 설마 그건가? 제일 밝은 자 같은 건가? 그렇구나. 저기 그나저나 저쪽에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나루오도 뭐든지 사무소에서 일하는 신입 변호사 기즈키 코코네입니다. 어머나 그런가요? 저는 아야사토 하루미라고 해요. 언니나 사이가 좋은 분한테는 하미짱이라고 불려요 라고. 그러면 나도 하미짱이라고 부를까? 그나저나 두 분은 어떻게 알고 지낸 사이신가요? 그러니까 나루오도가 미국에서 잠깐 법률의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코코네하고 만났어. 코코네와 만남에 대해서. 미국에서 두 분 만나신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는걸 이라고 나름도. 옛날에 어떤 사건으로 나루도씨한테 도움받았던 적이 있어. 그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도 DLC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여튼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되는 길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나루도 씨가 스승님인 거군요.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나루도. 지금의 제가 있는 건 나루도 씨 덕분이에요. 심리학의 지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나루도 씨한테 배웠으니까요. 나루도 씨 잠깐 못 보던 사이에 어른이 되셨네요. 옛날부터 난 어른이었는데 라고 나루도. 라이프리 또 삐 하고. 라이프리 친하게 지내고 있어. 친근하게 대하고 있어. 이 라이플 왠지 하루미한테 더 많이 친한 것 같은데 라고. 그러니까 기뻐요. 펭귄은 매우 사랑스러운 아이군요. 제가 쓰려고 이렇게 캘린더까지 하나 샀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도 가방에 달고 갖고 다니고 있어요 라느니. 그래서 펭귄 모양 캘린더예요. 귀엽다. 캘린더랄까 이거 그거야? 캘린더죠. 여튼 그 녀석은 여자애들한테 인기 좋은 상품이야. 나도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어. 다른 선원들은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지만 말이야. 해적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니까 라고 나름도. 하지만 이 캘린더 왠지 비린내가 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나루도씨 실례 아닌가요? 화났다. 하루미가 수족관에서 산 펭귄형 캘린더. 왠지 비린내가 난다라고 설명해. 그리고 라이플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나? 하루미도 라이플을 찾고 있었니? 네. 사육사인 이쿠야 씨가
곤란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라이플 이리와 이리와 삑 하고 또 L쪽으로 가버렸어. 왜 나한테는 친하게 안 해주는 거야? 바보하네요. 그러니까 나루도가 네가 그런 자세로 쫓아가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여성한테 그런 신뢰되는 말 하면 안 돼요. 또 혼났어요 나루도. 그러면은 먹이라도 주면은. 먹이라도 줘서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거를 제시해봐야겠어요 라고. 누구한테? 얘한테?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하루미인데 하미짱한테 이거를 하루미한테 이걸 제시해도 돼?